a Netfinger con i passeggeri. Romani facciamo. Sì. Fanno con me. Quindi stavo lì caro. Va bene. Ma tu sei già in sala? Italia. Sei già lì? Così.라운지에서 잠깐 머물다 가야 돼요. 그 살짝 시간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몇 시 비행이죠? 우리가 3시 15분 비행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6시간 6시간 정도 남았어요. 근데 라운지에 샤워 시설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샤워를 보여주는 샤워를 해야 되나? 까사 알리탈리아 라운지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왠지 그런 막 침대 시설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안마기 같은 거 있잖아. 어떤 메뉴들이 나올지 직접 셰프들이 직접 요리를 해주는데 스카이팀은 다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도 되게 있는데 So welcome to our lunch. Okay. Today we will have the pleasure to invite you to our Casa d'Italia, Piazza di Spagna lunch. Here is the Casa d'Italia lounge. 오래됐는데 가이드 투어라니 아니 라운지 투어라니. 오! You can enter. You can see. 샤워하고 여기서 씻고 이제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렇지. Where we have our buffet. That's where we serve our breakfast in the morning until 11:30 and then later on. Also. Cock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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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찡찡. 이제 먹을 이제 음식을 찍습니다. 라운지에서 안 갔는데 이번에는 내 나라 로마 공주. 로마 공주라고 지금 로마 공항부터 에스코트를 받아서 왔죠? 로마 공주. 근데 도대체 전생과 나는 어떤 인연이 있었지? 인연? 사람 인생이라는 건 참 몰라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로마 공주로서 사는 게 어쩌면 전생에 더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답답. 알죠. 근데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데 가끔씩 누리는 거야.
자유롭게 사는데. 항상 이 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생만. 이번 생만이 딱. 이번 이 생만. 이런 거 근데 사실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 난 그런 말 하기 싫어. 맞아. 아무리 맞아.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정말로. 다음 생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하지 말고 이번 생에 즐기세요. 맞아. 라운지에 아까 그 문 45유로 내고 한번 즐기기도 해보시고. 뭐지? This is a, as I was saying, a private area, so it's a VVIP room. Yes. 야, it's the room of love where we are. 세계적인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 공주. 로마. 그 어서 김치. 김치. 아, 진짜? We don't. We don't. We don't. 여기가 VVIP 룸에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라운지. 끝. 샤워하고 막 이렇게. 너무 좋은 거 같아. 휘주름도 되게 인상깊었어. 사실 엄마 아빠들한테 휘주름이 최고 좋아. 여기는 키즈룸이에요. 키즈룸. 그래서 키즈룸 아이들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쉴 수 있고. 진짜 로마 통하는 다 할 수 있어.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다. 로마에서 스타워버로 즐기고 북미랑 남미랑 가면 된다. 아, 나 진짜 나 브라질 가고 싶어. 그럼 여기서 가면 18시간 걸려. 26시간 정도 걸렸고 23시간인가? 아부다비까지 한 14시간. 근데 그거를 또 온 길을 또 가야 돼. 영화 한 다섯 번 보고 자고 밥 먹고 뭐 하고 했는데 시간이 되는 거 없는 거야. 아르헨티나 진짜 그것도 되게 좋아. 한국 승무원이 항상 있잖아. 어쨌든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메뉴를 그림 그려서 시켰다니까? 말이 안 통해가지고. 무슨 그림이었어? 물고기. 몇 시간이 남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안 통하잖아. 크게 그려. 음식도 되게 맛있고. 맛있네, 진짜. 그리고 첫 번째,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 아르헨티나. 그냥 좀 전체적으로 부담스럽게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이탈리아 사람. 실전들이잖아. 나 이거 맛있다. 파스타. 취향적이야? 네, 견장. 공주님. 죄송해요. 현대인이잖아요. 피자는 솔직히 뭐 되게 특이한 거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이탈리아 피자다 해도 많이 로마 공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없어요? 재밌는 에피소드? 지금 이런 것도 다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는데 열리자마자 바로 제일 처음 보고 일단 맞으면서 난 옷을 허락 입지 않았어, 쿨하게. 지금 화낸 거 안 했어, 쿨하게. 난 훈련이다. 아니 뭐 공주 같고 드레스 입고 다녀야 된다는 편견을 깨는 거지. 드레스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오늘 내가 살피? 나는 오빠랑 같이 다니는데 나는 얼마나 칭찬했어. 나는 배우가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공주였어. 나는 기사들이 좀 마음 끊는 거지. 이거 새로 왔더라고. 나 비행기에서 만나요. 뿅.
사진 찍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못 벗었어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안녕. (목소리) 뭔가 헤어졌을 것 같아. 아쉬워. 그치. 괜히. 괜히. (웃음) 근데 비행기 탈 때도 제일 기분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거든.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딸랑딸랑.